폭염을 피해 극장과 공연장을 찾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할 한 주간의 기독교 문화계 소식 박여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CCM 음반을 들으며 은혜를 받아본 적 혹시 얼마나 되셨나요? 요즘에는 음원 시대다 보니까 이 CD를 통해서 찬양을 듣는 일도 그만큼 줄어들었는데요. 지난 15년간 큰 사랑을 받으며 묵묵히 활동을 이어왔던 CCM 아티스트 강찬이 이번에 베스트 앨범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강찬 베스트 앨범 오늘 문화산책에서 함께 만나보시고요. CD를 통해서 받는 찬양의 은혜도 함께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십자가의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명자 강찬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섬김, 십자가 등 많은 곡들을 통해 큰 사랑을 받아온 찬양 사역자 강찬이 베스트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나는 주 따라가리라. 지난 2002년 1집 앨범을 출시한 뒤 170곡 이상의 찬양들로 하나님을 노래해온 15년 사역의 이야기를 앨범으로 엮은 겁니다. 그냥 15주년을 정리하는 것보다 다음 15주년을 가기 위해서 내가 뭔가 여기서 이렇게 딱 그 마음을 결정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주변에서 15주년을 그냥 넘기지 말고 아무나 맞이하는 15주년이 아니니까 무언가 감사할 것들을 같이 만들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베스트 음반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말, 꿈도 비전도 없던 대학생 시절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악 목회의 길을 결심하게 됐다는 강찬 사역자. 어렵게 사역을 시작했지만 기획사를 세 번이나 바꿔야 하는 아픔도 겪었는데요. 하지만 상황의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셨고 2007년 3집 섬김이 발매되며 본격적으로 강찬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으로 활발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나 맞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세월인 짧지 않은 세월인데 제가 15주년을 맞이했다는 게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찬양 사역하면서 뭐 강찬 전사님 뭐 좋아요 찬양 잘 듣고 있어요 은혜 받고 힘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사실 저도 되게 새롭고 신기해요. 제가 이제 긴 얘기 할 수 없지만 청년 시절 때 사실은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런 상태로 그냥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여느 청년들과 요즘 청년들과 방황하는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찬양 사역자로 음반을 내고 쓰임 받으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전도 심어주고 정말 가슴이 뜨겁지 않은 분들에게 또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사역도 하고 있어서 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강찬 베스트 앨범은 총 3개의 CD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섬김, 하늘을 봐, 나귀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곡들을 포함해 15년간 정규 음반과 비정규 음반, 또 다른 아티스트들의 음반에 참여한 곡들 중 많이 사랑을 받았던 찬양들을 선별해 총 42곡을 빼곡히 앨범에 담았다고 합니다. 기존에 제가 불렀던 곡들에서 42곡을 추린 거고요. 이제 강찬 음반을 통해서 이제 그 경험하신 곡들은 알고 있지만 제가 또 다른 음반에 피처링해서 하는 곡들은 이제 너무 좋은 곡들인데 알려지지 않고 좀 잊혀지는 곡들이 있어서 이번에 베스트 음반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또 홍보하고 또 이렇게 음반으로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 들으실 것 같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음반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15년. 한 길을 묵묵히 걸어온 이에게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텐데요. 무엇보다 열악한 찬양 사역 환경 속에서 자리를 지켜온 강찬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찬양 사역자로서 안타깝고 아쉬웠던 마음도 전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찬양은 잘 듣지 않는 기독교인들. CCM 아티스트의 앨범을 구입하기보다 잘 알려져 있는 여러 사역자들의 곡들이 하나로 묶여 있는
컴필레이션 앨범을 구입하는 추세, 찬양사역자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 등 베스트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 상황의 어려움이 더욱더 크게 느껴졌다는 거죠. 혹시라도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찬양을 더 즐겨 듣고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찬양 사역자들을 많이 초청해주고 또 찬양 사역자가 부른 곡을 그냥 교회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부를 수도 있지만 이 곡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정말 그 곡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곡을 그 주신 사람을 통해 입술로 통해서 삶의 간증과 찬양을 같이 듣는 시간들이 정말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가 더 뜨겁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찬양. 하나님을 좀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입술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크기가 자라고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을 넘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관심을 받는 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중 하나가 바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 사역자들 그리고 문화 사역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들어주세요. 내가 듣는 것만큼 나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찬양으로 같이 만나고 싶습니다. 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평안하신 가운데 늘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찬 15주년 베스트 앨범은 사역 현장이나 강찬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42곡의 찬양을 통해 눈물의 기도와 찬양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찬 15주년 베스트 앨범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성경 콘텐츠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뮤직비디오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성경 이야기를 가르쳐줄 수 있는 히즈쇼의 신곡인데요. 이와 함께 새로 나온 기독교 음반 소식도 모아서 정리해드릴게요. 3D 애니메이션으로 성경 이야기를 배우는 하나님의 스토리 히즈쇼가 히즈쇼 바이블 7편 주제곡인 에브리데이 에브리웨어를 발표했습니다. 미디어 시대, 주일학교와 가정에서 즐겁고 재미있게 우리 자녀들이 성경 이야기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찬양인데요. 나의 손을 잡고 동행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자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경쾌하고 사랑스러운 찬양이네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들으며 즐겁고 기쁜 은혜의 시간 보내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런 주의 말씀 내 길 비추시니 같은 아틀란타 출신 싱어송라이터 허가람의 2집 앨범이 발매됐습니다. 더 라이트 프로젝트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이번 앨범은 시들어가는 꽃을 타이틀곡으로 내세웠는데요. 어떤 아름다운 꽃이라도 물 없이는 시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빛으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가람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통해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는 곡이네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이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갈급하고 순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노래하는 지한수와 나경외의 어린아이처럼이 발매됐습니다. 어린아이처럼은 지한수와 나경외의 싱글 앨범 3집의 두 번째로 수록된 곡인데요.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점검하고 다시금 참된 예배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고백을 담았다고 합니다. 2016 브릿지 임팩트 여름 캠프에서도 만날 수 있는 찬양이라고 하네요. 나를 향한 가스펠 듀오 스크램블의 6집 앨범 주기도문도 발매됐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주기도문을 포함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등 총 두 곡이 수록돼 있는데요. 스크램블과 보컬 김담미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완성된 이번 앨범은
주기도문의 경쾌하고 산뜻한 멜로디에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